귀한 꽁의 명맥을 이어가는 차봉호 씨 가족. 옛맛도 함께 탐구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꽁도 잘생겼어. 잘해 닮았어. 지방은 좀 덜 붙은 것 같아요. 설마 포동포동하네. 글쎄, 잘 키웠네. 네. 잘 잡았어, 깨끗하게. 이 살에 저기 털이 묻지 않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예, 털이 묻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 그 위생을 아주 철저히 해야 돼서 아주 그냥 섬세하게 해야 되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장인어른. 40년간 꽁을 다루어온 베테랑의 평가는 어떨까요? 나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가르치긴 내가 가르쳤는데 잘하고 있어요, 현재. 이거는 꽁의 가슴살입니다. 이거는 꽁의 종아리살입니다. 이거는 꽁 날갯살, 등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한 음식이고, 뭐 이런 시골에서는 산에서 한 마리 잡아오면은 그냥 그걸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해먹고 그랬어요. 꽁 한 마리를 여럿이 즐기려면 국물을 내는 게 우선입니다. 아, 꽁 육수 하려고 찬물에 해야 돼요, 고기는. 그래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하면 겉에만 먼저 익으면서 속이 안 익어. 그래서 찬물에 넣고 시작을 해야 돼요. 육수. 이걸로 모든 음식을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찌개도 하고 무슨 용도든지 다 이걸로 하면 맛이 좋아요. 대파가 좀 들어가요. 예로부터 푸짐하게 끓여놓은 꽁육수는 떡국이며 냉면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가슴살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문드러져, 문드러져. 결이 없어, 이거는 저기 힘줄이 이런 게 없어. 부드러운 가슴살로 유서 깊은 꽁 요리를 선보이겠답니다. 보통 밀가루로 수제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꽁 고기로 해서 수제비를 해서 이제 보양식으로 좀 먹기도 했었어요. 아니, 밑간 좀 하고요. 생강즙에 소금, 후추를 넣어서 지금 밑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밀 가루를 위에다가 고기에다 코팅을 해서 가루를 입혀주는 거예요. 담백한 꽁고기와 궁합이 좋은 맛이죠. 구수한 메밀가루를 한 겹 입혀 데치고요. 꽁 육수에다가 고기를 살짝 데쳐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전분 가루를 다시 입혀 두어 번 데쳐주면 탄력이 생겨 쫄깃쫄깃한 꽁고기 수제비가 됩니다. 살짝 데쳐 만든 수제비에 꽁 육수를 따로 부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죠. 조선시대 고서 산가요록에도 소개되었다죠. 당시 고급 요리였던 수제비를 꽁고기로 빚어낸 한 그릇. 생지저비입니다. 이 고비가 좀 통통하고 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산적구이 때 썼고 고사리는 조금 가늘면서 나물용으로 볶아서 우리가 썼어요. 한 줄 놓고 또 통통한 고비와 잘 어울리는 꽁 부위가 있답니다. 허벅지 부위가 질감이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래서 야채하고 잘 어울려요. 이게 들어가죠. 잔치 음식 할 때 이렇게 이것도 다 일일이 이렇게 길이도 맞추고. 제가 집에 있는 집들은 걔도 이제 꽁을 이걸 구해서 큰일 때 이렇게 산적을 만들면 그걸 이제 치적이라 그러거든요. 치적이라 그래서 치적이 그래서 꽁 산적인 치적이 누군가의 업적을 뜻하는 치적으로 불렸다니. 네. 쫄깃한 꽁고기 맛이 세운 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만두 끓이면 맛있겠다. 도토리 가루 좀 넣어요. 도토리 가루는 탄력이 있어요. 만두를 만들었을 때 깨지질 않아. 아, 지금 만두 만드시나요? 예, 만두 만드는 반죽으로 할 거예요.
이맘때 꽁 만두로 월동 준비를 한다는데요. 눈이 올 때, 올 때, 이럴 때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추녁 끝에 달아놨다가 그걸 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러면 귀한 음식이니까 이걸 이제 만두를 해서 국을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거든요. 네. 겨울이라 더 살이 오른 꽁고기를 다져 넣어 만두를 빚고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죠. 꽁이 으뜸인 이 댁에선 사위를 맞이하는 밥상에도 꽁이 올라갔답니다. 씨암탉 안 잡았어요. 씨암탉 안 잡고 꽁 잡으신가? 닭 대신 꽁으로.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꽁이로군요. 한겨울에 쟁여두고 쪄먹던 꽁고기 만두. 단백질까지 든든히 채워주었으니 추운 산간 지역 사람들에게 꽁만한 고기가 없었겠죠. 2시간 푹 끓여낸 꽁 백숙입니다. 익힐수록 질겨진다는 꽁고기. 가늘게 손으로 찢어서 준비합니다. 잔뼈 많은 꽁고기 살을 바르느라 손이 멀쩡한 날이 없었다지요. 이렇게 꽁고기를 따로 해서 이렇게 뭐 꽁냉면에 위에 꾸미로 얹는다든지 뭐 만둣국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 많이 해먹는 거죠. 부모님의 정성까지 물려받은 딸이 꽁맛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구수한 꽁육수는 차갑게 식혀 북한식 냉면을 말고요. 김치말이에 부으면 한층 깊은 맛을 내어줍니다. 그야말로 꽁 먹고 안 먹고 인셈이죠. 무슨 살? 아, 이거 가슴살. 샵으로 먹을 수도 있고 회로 먹을 수도 있고. 아, 샵샵. 네. 얇게 저며 차가운 돌에 얹어냈던 꽁육회는 겨울철 양반들의 별식이었다죠. 여기에 달콤한 사과와 밥을 더한 꽁초밥. 게다가 꽁을 고아 달콤한 엿까지 만들었다니. 선조들은 꽁을 정말 다채롭게 즐겼군요. 밥도 먹자. 오늘 고생 많았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한방눈을 헤치고 날아오르는 야생의 꽁처럼 겨울을 힘차게 나게 해줄 밥상입니다. 가서방 부지런히 먹고 꽁 잘 키우게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이 귀한 꽁을 지키고 전통의 맛을 이어나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났어요.